네, 저기 냉면 한 그릇만 배달 좀 해주세요. 네. 여기 짜장면 왔습니다. 어? 저 냉면 시켰는데요? 아, 마음에 안 드세요? 네네. 냉면 시켰어요. 짬뽕 드세요. 아니요, 저 냉면 시켰다니까. 아, 저희 집은 짜장면하고 짬뽕밖에 없으니까 그냥 드세요. 어? 근데 어디서 저 냉면 시켰는데요? 아, 그냥 드세요. 딴 분들도. 하시죠?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현실입니다. 무슨 말이냐고요?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80%만 득표하고도 93%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. 투표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100명 가운데 13명은 저분처럼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. 참 이상한 일이죠? 이런 억울한 유권자들의 비유를 어려운 말로 불비례성이라고 하는데요. 한 네덜란드 학자가 36개 나라의 선거 제도를 연구했는데 우리나라의 불비례성이 가장 높았습니다. 근데 세계 1등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나쁜 쪽으로 세계 1등이라는 말이죠. 왜 그럴까요?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기본은 소선거구제인데요. 소선거구제? 소선거구제가 뭐예요? 네,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지역구마다 1등 한 명만 당선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가 받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되는 것이죠. 내가 원하는 정당을 아무리 찍어봐야 두 거대 정당 중 하나가 아니라면 무의미한 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 제도인데요. 문제는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. 전체 300석 가운데 지역구가 82%고 비례대표는 18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표 방지 효과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.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고칠 수 있을까요? 사실 방법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.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꽤 괜찮은 안을 내놨습니다. 독일의 선거 방식과 유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요. 권역별 비례대표제요? 아니 자꾸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요. 그게 뭐예요? 조금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. 한 권역에 국회의원이 10명이라고 하고 5명은 지역구의원, 5명은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해보죠. 그리고 정당은 A당과 B당 딱 두 개라고 가정합니다. 지역구 투표를 했는데 다섯 개 지역 전부 A당이 60%를 득표해서 승리했습니다. B당은 40%를 득표했고요.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라면 의석수는 5대 0이 되겠죠? 비례대표까지 감안하면 기껏해야 5대 1 정도 될 거고요. 그렇지만 선관위 안에서는 A당이 지역구 5석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만 차지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4석은 B당에게 주는 거죠.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석수가 6대 4가 돼서 두 정당의 득표율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. 짜장면 시킨 사람은 짜장면을, 냉면 시킨 사람은 냉면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이 이걸 받아들일까요? 아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지금의 선거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이 두 정당, 이 안을 무시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대로라면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도 또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짜장면이나 짬뽕만 먹게 될 것 같습니다.